내일장은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님 내일장 간판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급등력이 나온 종목보다는 좀 이제 추세적으로 흐름을 만들어가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으로 좀 먼저 접근을 해보았는데요. 외국인의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오늘 조금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좀 누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포지션이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좀 누적으로 포지션을 좀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약간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추세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본격적으로 한 작년 12월 이후로 추세 상승력을 만들어 놨다가 좀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추세의 끝물, 즉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려는 그러한 좀 첫 시발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엔진 개발을 현재 주도를 하고 있고 세트랙 아이 하나 시스템과 같이 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개발하는 100km 이하급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 공동으로 참여 중이고 이 차세대 중형위성 1호의 눈인 이 전자광학 탑재체 개발을 자회사인 하나시스템이 현재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민간 우주 사업에서 선두격인 대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중기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더 상승력을 바라보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측면으로 일단 보면은 현재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37,000원 이하 가격이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연기금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추세 이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손절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상태로 만약에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48,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이 자리까지 돌파한다면 55,000원까지도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가치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한 3배 정도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 현재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조 5천억짜리 회사인데 아직 시가총액이 2조 원대로 자본총계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자산가치적 측면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4만 원 선 부근에서 좀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모습인데 한 달 정도 횡보세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들어오면서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소장님의 내일장 간판주 확인해볼까요? 네,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을 짜서 가져왔죠. 세진중공업을 가져왔습니다. 요즘에 조선업황이 좋기 때문에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을 노려야겠습니다. 세진중공업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 완성 조선 회사들의 데크하우스라든가 LPG 탱크 이런 것들을 일부 수주해서 거기 같이 들어가는 데크하우스는 선원들이 거주하는 거주 공간이고요. LPG 탱크는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죠. LPG선이 많이 생기니까. LPG 운반선이든 LPG 연료 추진선이든 마찬가지예요. LPG 탱크. 그래서 세진중공업이 뒤에 가려져 있으나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이 배를 만들면 세진중공업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흐름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환경 그 규제를 강화해서 여기서 이제 스크러버라고 탈유황 장비를 만들어서 유황이 나오면 벙커 시유에서 황이 나오면 그걸 긁어내줘야 되거든요. 그 스크러버가 일단은 LNG선이라든가 이쪽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는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세진중공업이 할 일이 아직 많아요. 그리고 이제 조선사에서 신조선가가 인상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해운사 해운 운임지수가 오른 다음에 조선사의 신조선가가 오르면 이게 지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고 있어요. 저가 수주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우려가 씻어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대규모 수주를 이제 조선사들이 했기 때문에 후발적으로 세진중공업의 일감이 떨어지는 이 낙수 효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은 이미 떠서 과열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후발로 세진중공업을 노려보는 전략. 요게 맞으면 내일 조금 이득이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6,300원입니다. 네, 소장님의 내일장 간판주 세진중공업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대표님,
네,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세진 중공업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해 볼 종목들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